오늘은 부러진 안경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요즘은 나사식이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머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큰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여기가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그 염세 부분, 마디 부분이기 때문에, 고리, 연결 고리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부러진 두 조각 사이에 철사로 뼈대를 심어서 다시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는 철사를 준비합니다. 가는 철사가 이렇게 가운데 심어질 거니까 팔자 고리를 만들 거예요. 팔자 고리는 이게 조금 길게 연결할 것 같으면은 길이를 좀 길게 해두면 되는데, 너무 길면은 뼈대를 플라틱 다리 속에 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로 조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 7mm 정도? 6에서 7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각도라든가 이런 걸 조금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접히는지 접혔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메무새로 놔둡니다. 다리를 끼워두고 작업을 해야지 전체 각도를 볼수 있어요. 이게 연결고리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만 각도 차이가 나도 다리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리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플라스틱 살이 만약에 모자라면은 보통 프라모델하고 남는 뼈다귀들 있잖아요. 리그라 그러나? 러그라 그러나? 그걸 녹여가지고 이어붙여도, 같은 비슷한 색상으로 이렇게 이어붙여도 그 제살 역할을 좋게 하니까 그런 것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답니다. 작동을 테스트해 보면은 각도는 정확해요. 화면을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줄이 있으면은 줄 가지고 좀 썰어주면 좋고, 사포 같은 걸로 좀 문질러줘도 괜찮아요. 근데 안쪽이라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을, 예민하게 신경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은 다른 사람은 절대 볼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싶으면은 순간 접착제로 살 위에 코팅을 조금 해주면
10분 정도 경과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경화가 됐습니다. 경화가 됐으면은 안경 다리가 제대로 부러지는지, 그리고 각도는 옆에 다리하고 비교했을 때 각도는 맞는지 세심하게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 표가 안 나죠. 표가 안 나요. 직접 사용했을 때는 표가 안 난다는 거. 안쪽이니까 이렇게 자국은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들고 힘드네 이거. 안경을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안 나죠? 표시가 안 나네. 예. 이렇게 완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부러진 안경날이 튼튼하게 수리하기 완성. 튼튼합니다. 부러지질 않아요. 튼튼하게 수리 완벽.